골TV와 함께하는 위클리 K리그 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16라운드 리뷰도 아츄! 아츄! 알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냉방병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16라운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먼저 경기 결과부터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16라운드 경기 결과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도 직접 취재를 나갔던 경기를 중심으로 세 경기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수원대 전북의 경기입니다. 전북이 울산도 뚫지 못했던 수원의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가 관심을 많이 모았었는데 세 골이나 넣었어요. 네, 전북이 한교원, 예, 김보경, 구스타보의 연속골로 이제 세 골을 집어넣고, 이제 수원은 교체 투입된 타가트가 한 골을 만회했지만 뭐 전북이라는 큰 산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1로 전북이 수원을 제압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되게 무더웠거든요, 경기장이. 네. 굉장히 습하고 좀 무더워서 선수들도 뭐 템포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뭐 그래서 좀 느렸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었 정도로 그런 경기였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전북은 찰스를 잘 살리고, 네, 수원은 반면에 이제 그러지 못해서 패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수원도 경기 초반에는 공격적으로 좀 나서기는 했지만, 사실 이렇게 90분 경기를 쭉 보다 보니까 개개인과 또 이제 팀의 전력차가 점점 이제 드러나면서, 특히 이제 전북은 이제 중원에 손준호 선수가, 네, 굉장히 또 활약을, 맞아요, 보이지 않는 활약을 또 톡톡히 해 나가면서, 네, 네,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네, 손준호 선수가 또 선제골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잖아요. 네, 뭐 중원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전방으로 뛰고 있는 측면에 이제 한경원한테 킥패스를, 네, 줬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업사이드 판정을 받았지만 이제 VAR과 소통 후에 업사이드 파울이 아니다라고, 네, 해서 이제 골까지 인정을 받았던, 그래서 선제골을 넣어가면서 1-0으로 앞서게 된 그 전북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골도 이제 특급 외인이죠. 그 바로 선수의 정말 기가 막힌 왼발, 네, 완벽한 타이밍의 왼발 크로스에 이어 이제 김봉현 선수가 머리로, 네, 받아 넣으면서,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경기를 자세히 보셨나봐요. 네, 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왜냐면은 수직 낙하였어요, 이렇게. 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김봉현 선수랑 똑같이 지금 하셨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골을, 네, 전반에만 2-0으로 앞서갔던 전북이고요. 그 다음에 후반에 이제 구스타보 선수가 그 후반에 교체 투입된 쿠니프터 선수의, 네, 크로스를 받아서 이제 득점까지 연결하는, 이번엔 발로 넣고 머리가 아닌, 네, 이번엔 발입니다. 네. 뭐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패스를 받아 득점을 했고, 이제 FA컵 포함해서 시즌 5호 골이자 리그에서는 이제 2호 골을, 예, 기록을 하면서 한국 무대 적응이 끝났음을, 예, 확인을 시켰습니다. 뭔가 벌써 다섯 골이니까 페이스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모라이스 감독은 이 경기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일단 전북이 2-0으로 전반을 앞서갔잖아요. 그래서 전반 초반부터 점유율을 좀 높여가면서 영리하게 이제 플레이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2-0 전반 스코어를 만들 수 있었다고 되게 만족해 했고요. 그 다음에 내려서는 팀을 상대로 어떻게 플레이를 할지, 맞아요, 선수들이 이제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하고, 왜냐면 이제 전북이랑 강팀을 상대로는 닭공이잖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좀 수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팀의 전략인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주승진 감독 대행은 부임 후에 1승밖에 가져가지 못했어요. 이 패배 요인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일단 주승진 감독 대행이 이날 이제 홈에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홈 게임에서 대구한테 약간 막판에 이제 어이없게 골을 먹으면서 이제 홈팬들이 첫 번째로 이제 유관중 입장하면서 실망을 좀 안겨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좀 홈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섰다. 수비에서 전방 압박을 많이 가했는데 역으로 공간을 많이 허용해서 실점했다라는 이제 의견을 말을 했고, 결과를 못 가져서 굉장히 아쉽고,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공격 지역에서 찬스를 그동안은 만들지 못했는데 이날은 그래도 찬스가 몇 번 만드는 것을 보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제 뭐 팬들의 그 의견은 좀 많이 지금 좀 안 좋아하죠. 네. 예, 어쨌든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맞아요. 그럼 뭐 찬스를 만들면 찬스를 살려야 되는데, 네, 그것도 찬스를 만드는 데서 끝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수원 팬들은 굉장히
조금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원이 이렇게 아쉬운 패배를 끌어안게 됐는데 사실 더 아쉬웠던 부분이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거든요. 네, 지금 뭐 경기 외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았던 경기이기도 한데 그 관중들의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연맹에서는 유관중으로 전환을 하면서 코로나19 뭐 대응 매뉴얼을 각 구단에 배포를 했는데 그 매뉴얼을 보면은 이제 관중들의 소리 지르기, 뭐 그리고 어깨 동무 응원, 뭐 그런 식으로 접촉을 하고 뭐 비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튀기면서 네. 예,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주의를 당부를 했는데, 그리고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뭐 적극적으로 이제 구단에서 장례 방송을 한다던가 뭐 전광판을 통해서라든가 배너를 통해서라든가 자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원 팬들은 사실 전북이 파울을 한다거나 뭐 심판 판정이 조금 수원한테 불리하도록 그렇게 적용이 됐을 때는 이제 굉장히 야유와 욕설을 많이 퍼부었어요. 근데 사실 뭐 팬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 부분을 이해는 합니다. 되게 이제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잘 못했거나 좀 불이익을 받는다 싶으면은 본능적으로 뭐 육성이 나오긴 마련인데 그런 부분도 사실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고, 다만 더 큰 문제는 사실 이제 수원 구단이 그거를 계속 좀 적극적으로 자제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경기를 보면서 현장에서 이제 옆에 있는 뭐 다른 매체 이제 기자분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여기는 이제 그 장례 방송이 안 나올까라고 네. 의아해하면서 쭉 봤는데, 지금 전반부터 사실 계속 그런 욕설이나 육성 응원이 나왔는데 후반 28분인가에 가서야 이제 처음으로 뭐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정합방이 나오면서 그 내용을 육성으로 장례 방송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마지막에 덧붙여서 뭐 육성 응원도 금지해 주세요라고 짧게 살짝 덧붙이는 이제 방송이 나왔고, 후반에 40분이었어요. 타가트가 골을 넣고 나서 네. 홍정훈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쓰러져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중들이 그 선수부터 쪽 뒤에서 굉장히 이제 뭐 야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그제서야 이제 짧게 그 장례 방송으로 육성 응원은 자제해 달라, 그런 이제 멘트를 총 두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원이 뭐 팬들이 지금 뭐 굉장히 성난 상태잖아요. 네. 예, 경기력 부진으로 인해서 뭐 성난 팬들의 심기를 좀 건드리는 게 뭐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정말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런 좀 대응을 좀 정확히 그리고 명확히 빠르게 맞습니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도 지킬 건 지켜야 하고 눈치가 보여도 할 말은 해야겠죠. 자, 그 다음 경기는 대구 대 인천의 경기인데요. 인천이 참 오랫동안 미뤄졌던 첫 승을 드디어 신고했습니다. 네, 지금 뭐 16경기 만이죠, 올 시즌. 그리고 지난 2019년 지난 시즌 11월 24일날 상주 상무한테 이기고 나서 267일 만에 네, 인천이 첫 승을 거뒀고요. 이제 뭐 11위 수원과는 승점차가 6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게 다음 경기가 네. 수원과의 또 맞대결이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인천이 홈이고 또 홈에 승리를 네. 한다면 승점이 3점 차로 예, 좁혀들면서 또 잔류왕 또 DNA가 발동을 하고 예, 또 잔류 그 강등당하는 팀이 어떤 팀이 될지 또 아무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날은 이제 초반부터 무고사 선수가 심상치 않았어요. 예, 뭐 초반에 전반 7분이었나요? 네. 골망을 한번 흔들었는데 슈팅 이전에 이제 정선우 선수를 뭐 낚아채는 그런 이제 파울이 선언이 됐었고, 이후에 이제 29분에 무고사가 이준석 선수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예, 득점까지 성공을 하면서 1대0으로 앞서갔고, 그 골이 이제 결과적으로 결승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대구는 삼각편대를 딱 세워놨는데 별 힘을 쓰지 못했어요. 네. 세징야 선수가 부상에서 좀 돌아오면서 에디가 세징야, 그 다음 김대현 선수가 삼각편대로 득점을 노렸지만 무산이 됐고요. 이제 후반에는 대한 선수까지 투입을 네. 하면서 뭐 4명의 공격수가 줄기차게 슈팅을 뭐 연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인천의 이태혁 골키퍼나 네. 아니면 수비진의 육탄 방어에 무산이 되는 득점에 실패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태희 선수가 처음으로 출전했잖아요. 근데 너무 잘 막아줬어요. 네, 지금 올 시즌에 첫 번째 출전이었고, 지난 시즌에 12경기 뛰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의 기회를 좀 부여를 받았었는데,
올 시즌에는 이제 정산 골키퍼랑 네. 이제 정산 골키퍼가 약간 부진했을 때는 이제 신예죠. 이제 김동헌 선수가 네. 먼저 이제 기회를 받으면서 이태희 골키퍼는 이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는데 이날은 이제 김희섭 골키퍼 코치가 그 조성환 감독한테 네. 예, 지금 컨디션 좋다고 좀 이제 조언을 했고 그걸로 이제 조성환 감독이 받아들여서 선발 출전에 결정을 했고요. 특히 이제 후반이었죠. 정승원 선수의 중거리 슛. 네. 굉장히 이제 날카롭게 예, 날아가는 그 슈팅을 네. 진짜 손가락 하나 네. 뭐 그냥 살짝 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골대 맞고 크로스 네. 맞고 나갈 정도로 굉장히 날카로운 슛을 잘 막아내면서 예, 승리 첫 올 시즌 첫 승을 네. 정말 세이브 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드를 지켜내면서 팀의 첫 승을 도왔는데 두 팀 혈투를 펼쳤어요. 말 그대로 비혈. 아, 그렇죠. 싸움 투. 정말 말 그대로 혈투였는데 전반이었죠. 유재분 선수와 이문수 선수가 이제 중원에서 볼 경합을 하다가 머리끼리 부딪히면서 두 선수 모두 출혈을 네. 예, 보여줬고요. 뭐 치료로 인해서 이제 전반 추가 시간이 무려 8분이나 주어졌고 그다음에 유재분 선수랑 뭐 이문수 선수 모두 이제 머리에 이제 붕대를 감으면서 네. 투혼을 발휘를 했지만 유재분 선수는 전반 이제 막판에 어지럼증을 좀 호소를 하면서 교체가 됐고요. 대구는 또 이날 찌바사 선수가 부상으로 또 실려 나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원 구성에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뭐 하지만 이제 김선민 선수가 지금 퇴장 징계로 못 나오다가 다음 경기부터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천이 이제 첫 승을 거두면서 네. 경기 종료 휘슬이 삑 울리자마자 정말 뭐 리그 우승이라도 한 듯이 네. 모두가 이제 뛰어나가면서 네. 얼싸안고 예, 그러면서 시즌 첫 승에 네. 기쁨을 만끽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였던 인천이었는데 반면 대구 입장에서는 인천을 상대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패배했기 때문에 충격이 클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또 이제 홈팬들이 또 입장했던 홈 구장에서 이런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이병헌 감독 대행은 경기 끝나고 뭐 오늘 경기 많이 반성을 하겠다라고 하고 하지만 이제 스프릿 A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점 장면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긴 했거든요. 대구 입장에서는 상대는 이제 공격에 무거선 선수가 2대1 패스 받고 한 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수비는 3명이나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병헌 감독도 좀 지적을 했고 네. 수비 위치에 좀 문제가 있었고 추후 비디오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방 압박과 빠른 타이밍으로 공간을 내주지 않아야 한다며 뭐 실점이나 이런 표현을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대원 선수가 조금 이제 여름이 점점 무더워지면서 네, 네.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김대원 선수가 여름이고 너무 후덥지근해서 지쳤다. 체력적으로 많이 지쳤고 그리고 뭐 원래도 이제 경기력에 좀 편차가 있는 편이라 네. 이 고비를 잘 이겨내야 된다면서 또 제자를 응원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다독여주는 그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장 조성환 감독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습이었고 또 심지어 다음 경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이제 인천이라는 팀을 뭐 맡은 지 이제 두 경기 만에 시즌 네. 첫 승을 거두는 이제 감격을 누렸는데요. 승리가 없어서 그동안 이제 심적 부담이 이제 선수단 모두가 너무 컸다고 이야기를 했고 다만 이제 원팀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소통하고 기본에 충실하는 데 집중했다고 뭐 승리의 원인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결승골 주인공이었죠. 이제 무고사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이제 팀에 들어오기 전에 외부에서 볼 때와 팀 내에 들어와 보니까 팀 내 안에서 이제 볼 때의 무고사가 정말 달랐다고 예, 이야기를 했고 코칭 스텝과 이제 선수들의 신임이 네. 정말로 절대적 으로 두터웠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뭐 어쨌든 무고사 선수는 골을 넣고 경기를 결정짓는 선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또 잘 보여줬던 무고사 선수였는데 이제 수원과의 경기가 네. 남아 있잖아요. 네, 공교롭게도 이제 다음 경기가 수원이고 정말 11-12의 맞대결을 통해서 뭐 승점 차가 벌어지느냐 아니면은 정말 그 강등권 싸움이 점점 더 치열해지느냐. 네. 결정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이제 조성환 감독은 뭐 인천이 많은 분들 생각은 인천이 강등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 본인은 강등이라는 단어는 이제 언급조차 안 한다 언급하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 경기까지 뭐 지금처럼 이날처럼만 한다면 네. 잔류왕 이미지가 더 부각될 수 있고 또 반드시 잔류할 것이다라고 네.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번 경기로 인해서 많은 동기부여가 됐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태희 키퍼나 네. 그 인천 수비한테 대구가 막히면은 이렇게 유니폼을 이렇게 네. 쓰는 거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뭘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건가요? 뭐, 왜 소리를, 하는 건가요? 뭐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너무 말하던 건데 너무 아쉬우니까 욕을 하나요? 약간 뭐 이렇게 해서 네. 얼굴을 가리고 싶은 거죠 또 그런 부분 그런 선수도 있을 거고 네. 너무 아쉬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정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욕을 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예 뭐 네. 상황마다 좀 다르죠. 알겠습니다.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근데 유독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에드가라든지 네. 뭐 세징야라든지 뭐 정승원 선수 정승원 선수 올 거 다 이렇게 좀 뒤집어 썼네요. 네. 약간 삼각편들을 유니폼으로 만든 그런 그러네요. 느낌인데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런 장면이. 그 포인트를 또 잘 네. 집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만큼 또 인천의 6탄 방어가 대구를 많이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이제 정현 씨가 또 많이 또 경기에 집중해서 경기를 또 봤네요. 감사합니다. 또 집중해서 봤던 경기가 한 경기 더 있는데요. 동해안 더비 야. 울산이 또 이겼어요. 네. 김민성과 비욘드스의 연속골로 울산이 2-0으로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승리를 네.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 동해안 더비가 166번째 동해안 더비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라고 좀 이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울산이 승리하면서 끝났고 울산은 이날 승리로 이제 선두를 질주했고 네. 포항은 패배했지만 뭐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 대구도 패했기 때문에 네. 그대로 이제 4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 이제 울산이 이번 뭐 첫 번째 지난 라운드 1라운드 때의 그 동해안 더비랑 이번 라운드 동해안 더비 때 모두 무실점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약간 네. 이제 동해안 더비에 네. 울산이 좀 강세를 보이는 네. 게 아닌가. 고춧가루를 피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울산의 선발 라인업에 변화가 있었어요. 네, 그 최전방에 주니어 대신 골무원이죠. 주니어 네. 대신 이제 비욘 존슨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고, 뭐 왼쪽 풀백에 이제 박주호 대신 홍철, 네. 뭐 설영훈 선수가 또 이제 우측 네. 김태환 선수 대신 네, 퇴장으로 그 전 게임 퇴장으로 이제 나오지 못하는 김태환 선수 대신에 이제 우측 풀백을 보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제 역할을 많이 해줬고. 그런 이제 김도훈 감독의 전략이 잘 맞아 들어갔던 경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홍철 선수는 이적한 이후에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 왼쪽 측면을 굉장히 이제 또 활발하게 오가면서 크로스까지 공격적으로 계속 나갔고, 그다음에 김인성 선수의 선제골 당시에도 고명진 선수와 원투 패스에 이어서 뭐 가장 이제 높은 곳까지 왼쪽을 쭉 들어가면서 크로스까지 올렸고, 그거를 뭐 상대 우측 풀백이죠 권한규 선수를 이겨내면서 네. 크로스를 연결했던 모습이 굉장히 울산으로서는 되게 이제 힘이 됐던 그런 크로스라고 볼 수 있고요. 김인성 선수도 그거를 이제 놓치지 않고 잘 성공을 시켰고, 두 번째 골은 이제 비욘 존슨이었죠. 신진호 선수의 크로스를 뭐 가슴을 받아갖고 오른발로 또 골망을 가르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항 입장에서는 그 2분 사이에 골을 먹었거든요. 두 네. 골을. 그래서 그 모습 자체가 실점 장면 자체가 모두 이제 우측 볼펙에 있는 이제 권한규 선수의 약간 이제 미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홍철 선수의 크로스를 이제 크로스 나오기 전에 몸싸움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골 장면도 이제 크로스가 반대쪽에서 올라올 때 뭐 비욘 선수가 워낙에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뭐 권한규 선수보다도 이제 먼저 이제 볼을 따내면서 득점까지 슈팅까지 연결하면서 득점을 뽑아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긴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경기 끝나고 알고 보니까 권한규 선수가 좀 부상을 안고 뛰었다는 걸 알면서 이제 그 두 번의 실점 이후에 또 바로 이제 전민강 선수를 교체가 되면서 네. 네, 그런 좀 포항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네. 하필이면 또 부상을 안고 뛰었던 그 선수 권한규 선수 쪽으로 네, 볼이 네. 가면서 실점을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포항이 최근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데 부진을 네. 빨리 떨쳐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양팀 뎁스 차이가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이날은 또 전반 끝나고 브랜던 오닐 선수가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햄스트링 쪽에 이상이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오닐 선수 이후에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권한규 선수도 교체가 이런 시간에 되면서 포항은 이제 두 장의 교체 카드를 이제 부상 선수 때문에 네. 사용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을 맞이를 했고, 그다음에 무더위로 이제 부상이 잦아지는 시점에서 스쿼드 차이가 이제 두 팀이 좀 많이 났거든요. 그래도 뭐 울산은 뭐 잘 아시다시피 겨울 이적 시장에 이제 굉장히 폭풍 영입을 통해서 거의 더블 스쿼드를 구축을 해놨기 맞아요. 때문에 아무리 이제 부상자가 발생을 한다고 해도
대체자가 정말 그 전력차가 크지 않은 그런 선수들이 투입이 되면서 뭐 일정한 그 경기력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포항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스쿼드가 약한 점이 네. 조금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 또 하실 말씀이 아, 네. 그 예. 네. 뭐 대본에는 없지만 생각난 건데 네. 또 상주 상무에서 이제 강상우 선수가 전역을 하면서 포항에 일단 다시 이제 복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풀백으로 사용을 할지 아니면 또 공격적으로 상주에서 뛰었던 것처럼 이제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을지 그런 부분은 이제 김기동 감독과 이제 뭐 대화를 통해서 네.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 또 영플레이어상 후보들의 맞대결도 화제가 됐었어요. 네, 송민규 선수와 설영우 선수가 계속적으로 맞닥뜨렸는데 이날은 정말 핫가이로 불리는 송민규 선수가 설영우 선수한테 조금 예, 좀 꼼꼼 묶였던 그런 장면을 보여줬고요. 또 동해안 더비 전에 이제 머리도 또 예쁘게 또 노랗게 또 염색을 했는데 송민규 선수가 그래서 의지를 불태웠음에도 불구하고 네. 설영우 선수가 내내 경기 내내 또 잘 막아내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판정승을 거뒀다고 볼 수 있겠는데 설영우 선수는 이제 밥 먹을 때 빼고는 송민규 선수를 다 플레이를 생각하면서 아, 예, 네. 잘 막아내도록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김도훈 감독도 경기 전에는 지금 뭐 올림픽 대표팀 뭐 승선 이야기도 막 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대표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송민규를 잘 막으면 너가 올림픽 대표팀 갈 거다 라고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동기부여를 네. 그냥 팍 무장한 동기부여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제 선수의 이제 그런 경기력을 끌어내는 네. 심리적으로도 끌어내는 역할을 또 해줬고요. 네. 또 그런 김동훈 감독을 또 요즘에 또 전현 아나운서가 굉장히 또 빠졌잖아요. 맞아요. 제 핸드폰 배경입니다. 아, 그 아카톡 이미지가 김동훈 감독인가요? 네. 야. 굉장히 멋진 감독님인데 굉장히 뿌듯해하시더라고요. 승리 이후에. 근데 김동훈 감독님이 이런 거 다 잘 네. 챙겨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영상 편지 한번 할까요, 김동훈 감독님께? 제가 20년만 빨리 태어났어도. 어쨌든 네. 네, 동해안 더비를 승리하면서 굉장히 또 뿌듯해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좋네요. 네. 찐팬이네요. 자 그래서 김동훈 감독님은 이날 이제 경기 끝나고 굉장히 더운 날씨에 경기장을 찾아주신 팬들한테 굉장히 이제 감사함을 전한다. 그리고 홈팬들에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서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런 자세가 이제 그라운드에서 잘 나타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에는 이제 울산현대의 김범숙 골키퍼 코치가 네. 예, 모친상을 당했는데 뭐 이번 승리로 좋은 의미가 됐을 것 같다라는 말도 덧붙였고 마지막으로 또 이날 이제 토요일 경기였죠. 오늘이 또 제 결혼기념일인데 좋은 선물이 된 것 같다. 표정이 왜 그러신가요? 아니요. 좋은 네, 선물. 아 그렇죠. 예,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맹활약을 했던 홍철 선수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경기를 뛰진 못했지만 나올 때마다 제 몫을 잘 해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주문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높은 지역까지 계속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크로스를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걸 잘 이행해줬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칭찬들은 홍철 선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김동원 감독이 이날 전에 이제 뭐 김태현 선수라든지 네. 그 수원전 때 그다음에 정승현 선수가 저기 또 심판할 때 뭐 이렇게 항의하다가 또 쓸데없는 네, 네, 경고. 불필요한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벌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약간 불필요한 경고를 네. 받았을 때는 뭐 벌금을 내고 뭐 그게 이제 주에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벌금 제도를 네. 도입을 하면서 예, 그런 이제 불필요한 경고에 대한 그런 이제 예, 제재를 좀 촉구를 했고 뭐 저희 팀도 이제 벌금 제도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지각을 하면은 지각하면. 예, 벌금을 이제 저희는 10분에 만 원. 근데 이제 울산 현대 해는 선수들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네. 예, 저희 분한 좀 더 100만 원가 이렇게 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예. 월급이 3천만 원이라고 아 저요? 예, 그런 루머가 있기는 한데 예.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전 진행을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3천만 원 꿈을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훈 감독님의 훈훈한 아 그렇죠. 네 시리즈 이야기. 였고요. 네. 반면에 김기동 감독님은 생각이 좀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2무 2패로 부진한 지금 성적을 거두고 있고 뭐 다행히 이제 뭐 순위 싸움 하는 팀들도 동반 부진을 하기 때문에 뭐 사이자는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날 이제 김기동 감독님은 이제 동해안 더비를 떠나서 중요한 경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꼭 이겨서 상위권에
그 유지하고 싶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뭐 좀 답답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최근에는 이제 찬스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고 그것을 이제 잘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원인이라든지 권한규 이런 네. 부상 선수 속출에 대해서도 그 두 명 모두 이제 다쳐서 교체를 한 부분이 좀 아쉽고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틀어지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다. 그리고 뭐 스쿼드가 약한 것에 약해서 좀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어쨌든 회복 선수 부상 선수들의 회복에 네. 원래 경기를 뛰었던 선수들의 회복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이 더워지는데 부상을 당하는 입는 네. 선수가 없었으면 아, 그럼요. 좋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세 경기 리뷰를 해봤고요. 저희가 리뷰하지 않은 세 경기는 골모음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좀 변화가 분명히 생기겠죠. 네. 양동현. 어, 박호 들어갑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잘 접었고 양동현 그리고 김현선 온사이드고요. 완벽한 득점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김남일 감독이 선택한 김현선과 양동현의 조합이 성공을 거두는 장면이고요. 그렇죠. 전반전부터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던 유인수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굉장히 깔끔했어요. 추가 시간이 적용되고 있는 후반전. 코너킥. 슛! 들어가! 도스턴백! 도스턴백! 도스턴백은 정상적으로 헤딩을 했고 결국 이제 머리에 부딪힌 쪽은 이창용 선수가 피를 흘려서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네네. 이창용이 더 늦게 머리를 갖다 대면서 우리 도스턴백의 머리와 충돌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동점이 됐습니다. 아, 네. 이정엽 선수의 네, 결혼. 네, 아. 오늘 뭐 이 득점 안 나왔으면 축하도 못 해줄 뻔했네요. 193cm의 오세훈. 강상호의 코너킥. 올 시즌 사실 여러 차례 중거리 슛 득점 기회가 많았었던 네. 그런 장면들도 있었는데 드디어 터지는 박용우의 헤더입니다. 와, K리그 통산 159번째 경기에서 7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그러네요. 서울의 코너킥. 헤더! 들어갑니다! 동점입니다! 김원식이 만듭니다. 최상황과 흡사한 장면이었어요. 네. 잘라 들어가는 김원식이 방향을 제대로 바꿨습니다. 원식 선수가요. K리그 통산 첫 골이네요. 어, 그런가요? 예. 선수가 넘어졌었습니다. 네. 자, 빠르게 차단했습니다. 여전히 압박은 계속 이어져요. 자, 한순기 좋아하는 한순기 골입니다. 슛! 좋아하는 골입니다. 골! 들어갑니다. 한순기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만 한 골과 어시스트 하나 추가합니다. 한순기. 아, 지금 순간적으로 딱 슈팅 타이밍 한 번 걸렸거든요. 뚝 떨어지잖아요. 문선민을 막아내는 효과는 이 바로 한 골이 네. 막아내는 효과네요. 오늘 오먼상 선수와 또 신세계 선수의 측면의 대결도 정말 볼만합니다. 잘 들어왔어요. 지금 강원의 반격이고요. 자, 조재환 조재환 반대 강하게 돌파가 돼야죠. 어렵고 조재환 자 갑니다. 조재환 조재환 오른발 슛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계속 오른발 슛 들어갑니다. 선제골 기록하는 강원 FC입니다. 스코어 1대 자 여기서도 순간 페이크 정말 좋았죠. 네. 잘 들어섰고 자신있게 하다보니 공격 숫자 많지 않았잖아요. 네. 자 여기서 자신을 해결했죠. 좁은 공간에서 패스 연결 이영재 잘 끌어냈어요. 잘 끌어 패스요. 들어갑니다. 오른발 슛 잘끌어 다시 한번 슛 들어갑니다. 9번 동점에 성공하는 광주의 포스입니다. 동점골로 장식을 하고 있는 엄살라 엄살입니다. 여기서 이영재 선수가 졌는데 지금은 윌리안 선수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몸에 그 내진탕의 중상이 있었잖아요. 네. 오, 지금 잘 들어왔는데 펠리페요. 펠리페요. 골키퍼 맞긴 했습니다만 윌리안 선수의 이 세컨볼 마무리 퍼펙트했습니다. 네, 정말 완벽한 탱크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갈 때는 과감하게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터치 패스. 야, 마무리는 꼬무열이에요. 예. 이야 여기서 자 툭치고 김지현이었네요. 네. 김지현 선수의 이 지금도 임채민 선수가 패스 주고 고무열 선수가 주고 들어갔거든요. 예. 오 서울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6위까지 올라왔네요. 와 진짜 11위 정도 12위에 있던 팀이 뭐 어느새 3연승을 하면서 네. 엄청 뛰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순위 경쟁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16라운드 경기 이렇게 다 살펴보셨고요. 저희는 17라운드 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승부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